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선 1년, 윤석열 대통령과 호남의 관계를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호남을 7번 찾으면서 낙후된 호남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12%, 전남 11%로 역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거둔 가장 높은 득표율로 1년 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AI 선도도시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거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진전시킨 사례들입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기 전날 알려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는 지역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3자 배상안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복합 쇼핑몰 정부 지원,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광주 영암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은 예산에서 줄줄이 누락됐고, 여기에 내각,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홀대 여파도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나 인사의 불균형 다 차별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호남의 내일이 방향타를 입고 헤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